시골에서 올라온 시골 사람 고넬의 시문, 약삭빠른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쓰러졌을 때 로마 군병들이 고개를 돌려 군중들을 바라보는 걸 알고 덩치가 큰 사람들은 슬슬 뒤로 빠졌죠. 무슨 영웅인지 모른 이 군인의 시몬은 모시대유 그러면서 이렇게 군중에 쳐다보는 순간 로마 군병과 마주쳤고 로마 군병은 그의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마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촌사람 이 구레네 시몬은 영문을 몰랐죠. 근데 이 마침이란 말은 우연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단어를 쓸 때마다 우연을 가당한 필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마침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에 끌려 그 십자가를 지게 됐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년의 가장이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구레네는 지중해 연안에 그 도시인데요. 현재 리비아의 트로폴리 그 지역이 바로 이 구레네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은 뒤 골고다 해골이라고 이르는 골고다 이런 곳까지 800m, 그러니까 이 800m를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이 800m의 이 그 길을 이제 14 지점으로 나눠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지점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때 이제 이 다섯 포인트 그 지점에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가장 가까이서 그 예수님의 시선을 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분명 그 때린 채찍에 그 피가 튀기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때리는 순간 그 피가 구레네 시몬의 얼굴도 그리고 온몸에도 그 피가 뿌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또 쓰러지는 순간에 같이 넘어지다가 그 주님의 시선이 마주쳤을 것이라는 거죠. 억지로, 분명히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억지로도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지 않은 건데, 나는 전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일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바로 내 마음에 내키질 않아. 그런데 그냥 뭐 억지로라도 해야지. 예. 그러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내가 남들이 모르는 그 놀라운 뇌를
놓칠 뻔한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전혀 그 예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치고 난 그날부터 그는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분명하게 이름이 나와 있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루포의 아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범한 중년 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을 잠깐 볼까요? 자막을.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루포는 분명 예, 구레네 시몬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를 말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루포를 언급하고 있고 그의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면 초대교회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겠는가 추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가끔씩 엄마라고 부릅니다. 어제도 제가 몸이 아파서 교회에 못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신방은 엄마라고 부르죠. 엄마 잘 계셨어? 지난주에 못 와서 내가 참 마음이 아파서. 네. 이번 주 부활주일인데 일어나야죠. 내가 엄마라고 불러요. 네.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엄마라고 부릅니다. 네. 엄마 오셨어? 네. 그럼 굉장히 기분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뒀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목사님이 저한테는 엄마라고 왜 안 불러주세요? 시비들은 누님이잖아. 그렇게 나이는 드시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제가 누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라고 안 부르는 거 너무 수습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저를 젊게 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예, 사도 바울이 예, 아마 루퍼의 예, 아내가 그렇게 뭐 나이가 들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머니처럼 생기는 거죠. 예, 음식을 갖다 주고 예, 그리고 그 해당이가 기도하러 가보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3절에 저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역시 자막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예,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선교지향적 위대한 교회에서 그때야 비로소 크리스천이라 불렀더라. 예,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예수의 미친 사람 이런 말인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예수에 미쳐버린 사람들이었어. 예. 근데 그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니게를 아는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또 고린의 사람 루기오 분봉아 헤롯의 동생 미나엔 사울이었는데 그 몇 안 되는 지도자 가운데 여기서 니게르란 말은 검은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이 그 니게르 하는 시몬이 바로 이 안디옥교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디옥교의 시몬의 아내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그를 파송했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뜨겁게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봤던
이 시므온이 가장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잘했을 것 같다고 추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신앙의 매너리즘이 이렇게 빠져들려고 할 때마다 그때 억지로 줬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특별히 특세는 예, 다른 건 다 잊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는 잊어야 돼요. 우리의 고난들, 여러분 우리 과거에 받은 상처들은 다 잊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고난입니다. Passion of Christ. 주님의 그 고난은 기억해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낼수록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기억해낼수록 내가 더 그 은혜를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내가 커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나의 작은 그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교만할까요? 십자가 멀어지니까 교만한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가까이일수록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은 예, 자기가 얼마나 예? 예루살렘 와서 장사 한번 해보겠다고,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예? 자기의 일정을 짜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던 그 시몬, 군중들이 모여있어 무슨 일인가도 몰랐어요. 시골 사람이라 촌티도 나고 예? 그랬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억지로 한번 십자가 졌다가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하기 싫고 때로는 억지로 짊어진 것 같은 십자가라지라도 여러분요, 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십자가 나도 지고. 근데 억지로 진다는 것은 내가 죄와 십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억지로 진 거지. 근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와 십자가였던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그 뜻이 때로는 내 뜻과 정면 충돌할지라도 그냥 내 뜻을 굽히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모셔드렸어. 순복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십자가를 아들에게 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순복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특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억지로 졌던 십자가는 없었는가, 때로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분들에게. 예.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자꾸 어려운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이렇게 또 충성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는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았고 때로는 시기와 질시의 눈도 있었고 내가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나? 어떤 분은 내가 가끔씩 그래요. 우리 장로님한테, 최 장로님 내가 설교할 때마다 언급하는 거, 앞에 잘 앉으셨다. 최 장로님 아프리카 갑시다. 안 가고 싶었을 거야. 가고 싶었었어요? 안 가고 싶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가자오니 장로가 돼서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안 간다고 박 목사 코프스 목사 성질에 때려치라고 할까 봐서 또, 또 예, 그때 억지로 갔더니 그게 은혜가 됐죠. 예, 그래도 올해 또 가잖아. 올해는 내가 억지로 가자는 얘기 안 했어. 내가 가자는 얘기도 안 했어. 목사님 올해 내가 가려고 그럽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갔습니다. 형 나한테 시간이 목사님 안 될 것 같고 사업장을 오래 비면 안 될 것 같고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시더라고. 근데 억지로 갔다가 아 정말 예? 예. 그 목사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가자고 하신지를 이제 본인이 그거에서 눈물 떨고 막 기도하다가 깨달으셨겠죠. 근데 거기에 또 미국에서 오신 장로님 한 분을 준비해 놔가지고 예, 7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예, 의사 선생님이 저는 의사로 병원을 개원해서 병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아프리카를 100번 왔습니다 이래버리는 거야? 최동님 바로 옆에 앉아갖고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찔려 자기는 억지로 왔는데 예? 미국에서 병원을 개원한 한 장로님이 아프리카를 100번 왔대. 예. 그리고 마지막 70에 병원 예, 문 닫고 마지막 내 인생을 아프리카를 위해 이제 쓰겠다고 이제 완전히 헌신해서 예. 그 첫날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진로하고 그 다음날 제가 불렀거든요. 그 장로는 제가 모시고 와야 된다. 그랬더니 아침 새벽에 오셨어요. 예. 연세가 70 중반인데 그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예? 저녁 늦게 도착해가지고 거의 이제 실락했는데 박 목사가 그 장로님 제가 모시고 가고 싶다 보니까 송교사님이 그분 불러가지고 새벽에 일찍 오셨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가기로 했어요 나한테. 처음에는 억지로 갔다가 제가 또 가끔씩 지나가다가 지사님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가세요 핑계대지 말고. 내가 지금 벌써 이제 다음번에 갈 사람 지금 찍어놨어요. 지금 임종철 집사님 가셔야 됩니다. 예. 아무튼 우리 이 찬송 아십니까?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아, 나는 원래 노래를 잘 부르는데 새벽에 안 되는구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금열 유간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이제부터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내가 이제 십자가인데 지금까지 도망다니고 피하고 눈치 보고 누가 지겠지 뒤로 빠지고 그렇게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남들이 지기 싫어하는 거 나 자체도 원하지 않는 거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제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 참에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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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Sick of